네, 한 주 동안의 SNS를 뜨겁게 달군 소식을 모은 박지선의 SNS 돋보기 순서입니다. 네. 지선 씨 너무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월요일마다 돋보기로 인사드리는 박지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두식 아나운서가 감기로 힘 빠진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아파요. 하지만 이제부터 충전될 준비를 하세요. 제가 아주 핫하고 뜨거운 소식으로 김두식 아나운서를 제대로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만 번이 넘게 공유가 된 사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이 사진 속 이 노란 물건 왠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네. 노인분들 발바닥 지압 마사지. 오, 지압 마사지. 지압 마사지요? 저는 지압판.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혼나오네요. 예, 상상력이 창의력, 좋아요. 예, 창의력이 좋은데 저는 뭐 지하철에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장난감? 아, 장난감. 네. 오, 두 분, 맨날 제가 틀렸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주셨는데 많이 길 가다가 이제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네. 보도블럭이죠. 아~ 근데 이 보도블럭 두 분 혹시 선물로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선물이요?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만 만나 이런 거? 뭐 하자는 거지? 많이 황당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이런 선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보도블럭을 주고받는 그런 선물이 유행이 아니고 네. 이름하여 쓸모없는 선물 주고받기. 아~ 서로의 합의하에 이 누가 더 쓸모없는 선물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네. 포인트는 선물이 아니고요. 웃음인 거죠. 예, 웃음을 선물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쓸모없는 선물을 주고받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보면은 뭐 사람을 형상한 뭐 3D 프린팅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선물 받는 주인공을 프린팅했다. 네, 그러면 네. 절대 의미 없는 선물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니기 때문이죠. 예, 무엇이냐? 누구예요? 이 선물을 준 당사자의 학교 교수님을 프린팅한 거라고 합니다. 즉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의 교수님의 이 형상을 선물로 받게 된 격인 거죠. 그냥 이거 사무실 교수님이 사무실에서 그냥 가져온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겠죠. 예, 네. 따로 이렇게 프린팅을 했겠죠. 하지만 네.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수님을 이렇게 친구에게 선물을 받은 그 학생의 마음 뭔가 황당하면서도 정말 웃겼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선물은 더 기가 막혀요. 예. 이것 좀 보세요. 집신을 선물했어요. 글쎄 이렇게 추운 날 집신을 선물하면 동상 권리라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집신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죠. 진짜 발생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즘에 신세대들 사이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죠. 네, 동상 권리 각 이거는 딱 신었을 때 진짜 뭐 그렇게 될 느낌이다. 그렇게 될 상황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 그냥 각으로 뭔가 축약해서 표현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NS 돋보기 대박날 각 이러면 대박날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쯤에서 저는 좀 자신감이 생겨요. 쓸모없는 선물 주고받기 그러면 두 분은 저한테 뭘 선물하고 싶으세요? 저는 남자 정장 양말. 정장 양말이요? 정말 쓸모없네요. 아니요, 잘 신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두 분에게 고무장갑이나, 네. 김두식 아나운서에게, 저 어때요? 네? 저 어때요? 정말 쓸모없네요. 저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워 사람이 쓸모없다뇨. 네. 이거 보세요. 이 수도꼭지를 또 선물한지 뭐예요. 이런 선물 주고받는다고 우정이 상하기는커녕 우정이 더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군요. 쓸모없는 선물이긴 하지만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즐겁고 주는 사람도 재밌고 서로 웃으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이렇게 네. 선물 주고받으면서 특별한 추억으로 빵 터지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키워드 이걸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두 분 혹시 이거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뭐 읽어보세요 한번. 이그잠포. 지를 두 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그잠포. 쓰다만 한글마냐 오타낭 네. 이 단어마냐 네. 뭔가 이 적힌 이 단어 이 어디에 있느냐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영단어 책에는 네. 이 발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친절히 이렇게 표기를 하고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데 example 네. 제대로 발음이 되는 것 같죠? 막 사랑이 솟아나요. 정말 요즘 애들 발음 익히기 쉽겠어요. example 네. 자,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practice. practice? 네. 미국에서 practice. 살다 오신 분이 발음을 왜 그래요? practice. practice. 어떻게 네, 뭔가 뭔가 강조해야 될 부분에 받침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짧게 읽어야 될 곳에는 뭔가 딱 날렸잖아요. 단어가 완벽하지 않은 practice,
프랩트. 네. 어떠세요? 미국에서 살다 온 우리 이지윤 MC의 아니 정말 단번에 아 지선 씨 발음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프랙티스 이거 정말 한 번에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죠. 한 번에 이해가 가요. 네. 따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누리꾼들의 반응이 저와 같습니다. 네. 정말 세종대왕을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저렇게 쓰다만 한글도 읽게 만드는 저 네. 매력.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따라 읽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런 영단어 책이 있다면 지금쯤 굉장히 영단어를 아주 멋지게 굴리고 있었을 텐데 어우 저는 지금은 이제 안 되겠네요. 예, 슬프지만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굉장히 하얀 세상이었죠. 네. 기록적인 폭설과 동시에 겨울왕국이 된 대한민국 모두들 일하시느라 출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것 보세요. 누군가 내 차에 선물 하나 올려놓고 갔어요. 눈사랑. 네. 손재주가 좋아요. 네,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네. 깜찍하죠. 추운 겨울 보기만 해도 마음이 녹는 그런 느낌인데 네. 자, 한 눈사람을 선물 받은 한 누리꾼은 이 눈사람을 네, 얹어놓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태우고 다니네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눈사람이 떨어지거나 녹으면 너무 섭섭할 것 같다. 실망할 것 같다라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눈사람을 얹은 상태에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눈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어요. 예. 이날 이 누리꾼은요, 그날따라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게 되고 조심운전을 하게 됐다고 해요. 예. 눈사람의 능력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사실 눈 때문에 조금 고생을 많이 했던 터라 눈이 안 왔으면 싶었는데 만약에 눈이 온다면 우리 이지은 MC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이지은 MC 차량에 제가 눈사람을 아주 크게 얹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기대하세요. 쓱 치우고 가겠습니다. 쓱 치우다니요. 뭐 괜찮아. 네. 자, 이번에는 베스트 댓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생 네. 닭출. 닭출. 대체 이 베스트 댓글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예. 닭이 어디를 뭐 도망갔다는 얘기 같아요. 오! 뭔가 유추하는 능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폭설 때문에 사람도 통행하기 힘들었던 지난주 특별한 손님이 광주 금남 지구대를 찾았다고 합니다. 누가 찾았을까요? 예, 그의 정체는 바로 이 오골계입니다. 네. 뭔가 식당이나 이제 개인이 키웠던 오골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금남 지구대에서 홀로 추위에 떨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이 오골계를 발견하고 네. 동구청 당직실에 인계를 했다고 아이고. 해요. 이 오골계는요. 당직실에서 하루를 머물고 지금까지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해요. 예. 이 오골계의 주인은 대체 누굴까요?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네. 오골계는 동물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폭설을 뚫고 네. 경찰서에 동구청 당직실에서 또 당직을 했어요. 예. 이 오골계의 긴 여정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빨리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식당이면 가고 싶진 않아야겠죠? 그렇죠. 갑자기 또 슬퍼지네요. 예. 너가 행복하길 네. 바랄게. 자, 마지막입니다. 또 광주 소식인데요. 요즘 같은 추위에는 버스 타려고 밖에서 몇 분만 기다려도 그게 몇 시간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최근 광주 시내 곳곳에 찬바람을 맞기에 설치된 이 텐트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세요? 네. 보신 적? 네. 나가다가 오다가도 한번 봤어요. 네, 이 텐트의 이름은 옹기 텐트입니다. 네. 옹기 텐트. 저도 이제 회사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네. 옹기 텐트를 이용해 본 적도 있는데요. 이 텐트는요, 두꺼운 차단막이 내려져서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버스 도착 여부를 볼 수 있게끔 투명한 비닐로 이렇게 옆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게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추울 때 잠시 쉬어가세요 라고 따뜻한 문구까지 같이 붙여놨는데요. 네. 정말 이 추운 나이 옹기 텐트를 만나게 되면 이 사막의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네. 너무 반가울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만약에 추우시다면 저 옹기 텐트 찾아서 얼른 뛰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여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늘 텐트. 그늘마. 네. 네. 보셨죠? 아. 아주 무더웠잖아요. 무더운 맞아요. 여름날 그 햇빛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늘막 네. 텐트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 겨울에도요. 옹기 텐트가 반응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사실 거창하진 않지만 뭔가 이 작지만 따뜻한 배려가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날 수 있게끔 큰 힘이 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SNS 돋보기 이게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아, 네. 아쉽죠?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쉽지만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들의 손안에 있는 작은 세상 아주 즐거운 핫한 소식만 출연하고 출연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지선의 SNS 돋보기였습니다. 네, 역시나 박지선 씨와 함께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주도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